취업이사의 키워드인데 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땡땡 있다. 기관이 최근 아니 1월부터 10월까지 매수한 뭐 기업들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 두 번째는 뭐 KB금융, 네이버 등이 있을 텐데 최근에 좀 추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게임 업종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이 대답은 어떤 업종입니까? 앵커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게임인데. 근데 이사님 너무 이해해 보니까. 네. 내 안에 땡땡 있다, 너무 옛날 좀 드라마 대사 아닙니까? 파리 연인. 네, 파리 연인. 네, 두 분 다 나이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2004년자. 네, 박신양이 그랬죠. 네. 네, 김정은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네, 제 나이도 나오네요. 근데 이제 기관이 최근에 정말 게임주를 바닥권에서 사 모으고 있다라는 게 한두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3, 4일만 사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제목을 뽑아봤는데, 한 세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NC소프트는 어제까지 투신이 무려 21일째 거의 한 달째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크게 상승하고 있고 W게임즈는 어제까지 연기금이 12일째 사고 있고 크래프톤은 어제까지 기관이 10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기관이 알게 모르게 거의 한 2주 이상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살펴보면은 어제 좀 크게 상승했었던 W게임즈만 만 1%대 하락을 보이지 뭐 시가총액 크고 작건 간에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앞에서 이제 팀장님께서 뭐 AI도 말씀해 주셨지만 게임과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관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로도 게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게 그 진입장벽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R&D랑 이제 IP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가운데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네오위즈에서 한국 최초 소울라이크인 그 이제 피의 거짓이 출시 한 달여 만에 100만 장 이상에 팔려서 이제 손익분기점 바로 돌파했고요. 그리고 또 데이브 더 다이브, 뭐 데이브 더 다이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6월 말에 출시하고 나서 200만 장이 팔려서 정말 굵직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제 수치화 되고 있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5일에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이제 시상식이 있는데 이 두 게임 포함해서 또 이제 뭐 나이트 크로우와 함께 유력한 대상 후보가 있기 때문에 뭔가 11월 달에는 이와 같은 게임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지스타도 16일부터 19일까지 있고 역대 최대 규모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OL 이제 월드 챔피언십도 지금 이제 8강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4강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정말 여러 게임 관련된 뉴스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관이 중심에 있지만 좀 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선별해서 게임주는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기관의 수급이 따라붙고 있는 업종입니다. 게임 업종에 대한 의견 듣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좀 종목들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네오위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피해 거짓 정말 중요하죠. 뭐 100만 장 이상 팔렸고 뭐 영화 하자는 제안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조금 전에도 IP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IP가 좋다 보니 영화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을 거고 또 피해 거짓의 지금 확장판도 개발 중이라는 거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1.3%, 193.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라고 있어요. 역사가 가장 깊은 어워드인데 41회인데 여기에서 그 베스트 비주얼 디자인 부문에 후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15일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도 지금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거짓이 그 두 가지 시상식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네오유즈가 인디게임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인디게임 평가 좋은 산나비가 실적 발표하는 날 11월 9일에 출시가 된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고양이와 스프가 지난달로 누적 5천만 건을 돌파했는데 또 이제 비슷하지만 또 이제 업데이트돼서 고양이와 스프 매직 레시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출시 중에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NC소프트인데
아, 정말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NC소프트가 지스타 이번에 참여하는데 무려 8년 만에 참가합니다. 부스 200개, 신작 게임 7개를 소개할 건데, 좀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아 뭔가 좀 작정하고 지금 이제 참가하는 것 같다라는 것도 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10년 동안 공들였던 이제 TL 소련의 리벌티를 출시 일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폭이 큰 상황인데 뭐 이제 요쪽 12월 7일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뭐 야심작 기대작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에 11년 만에 신작 IP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감이 큽니다. 아직 근데 3분기 실적은 좀 주춤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출렁거린다고 하면은 12월 출시 기대감 갖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게임에서 있어서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 3회 대규모의 업데이트도 이미 준비 중에 있다는 것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위즈와 그리고 NC소프트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소녀로 팀장님께서는 게임 업종 안에 한 종목을 굳이 꼽아본다면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아까 내 안에 너 있다는, 저는 이사님 존경합니다. 이사님 존경하는데 제가 너무 그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동건 배우님 대사였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그래서 일단 게임주를 봤는데 이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을 골라주셔가지고 제가 3등주를 좀 골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떤 성장주에 대한 투심도 있지만 게임주별로 실적 개선에 대한, 여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실적, 앞으로 보여줄 실적에 대한 옥석은 확실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게임주들이 대부분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탄력도가 다른데, 그 탄력은 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보여준 기업,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오위즈 너무 좋고 NC소프트도 좋고 뭐 데브시스터즈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크래프톤이 조금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보고요. 배틀그라운드로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칼리스토 프로토콜로 좀 투심이 많이 개선됐다. 근데 칼리스토 프로토콜 정말 재밌다라는 평이 많고 있고 매출액을 굉장히 올려줬다라는 평이 있지만, 좀 저 같은 조막선들은 조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제 타이틀 값이라고 할게요. 타이틀 값이 8만 원이 넘어가면서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는 얼리 어댑터 분들은 구매하셨지만,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 정도까지 투자를 못하신 분들께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 4분기 후실적을 보여준 다음에 2분기랑 3분기는 조금 예년 수준의 실적을 돌아갔지만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정말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배틀그라운드 관련해서는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밸런스 패치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영위를 하고 있고, e스포츠를 통해서 배그 모바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양면으로 보면은 PC 배틀그라운드는 크래프톤에서 통제를 하는데, 모바일 배그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 있는 지점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크래프톤에 대한 투심 관심도를 좀 상기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크래프톤도 지스타에 참가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공개 같은 신작 게임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될까? 제가 이제 게임주를 오랜만에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게임주가 정말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제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구나. 근데 오늘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종목들을 훑어보니까 수급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1주 넘게 외인과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변동성 강한 1, 2등을 이제 이사님께서 갖고 와주셨고 제가 이제 3등주를 갖고 왔는데,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이 기대감을 실적으로 반영해 주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녀로 팀장 그리고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